그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. 주여, 이 자리에 서서 정말 과거를 되새겨보면 쓰리고 아프고 떨리는 것밖에 없습니다. 아버지, 그 5.18에 겪었던 모든 산 증인으로서 여러분 앞에 지금 전하고자 하오는 아버지께서 함께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. 이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. 저는 5.18 때 강진이라는 데 있었습니다. 그래 그 아들이 전대 그때 1학년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마치 제가 병으로 요양을 하러 서울서 강진으로 내려가서 있었어요. 어머니 생일이 4월 초산 날이어서 제 아들이 그때 와서 아침을 먹고 가서 야 조심해라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아들만 조심해야 되냐고 다 우리가 한 거 안 하면 이거 어떻게 잡겠느냐고 그러고 나가더니 4월 동안 소식이 끊겼어요. 그 정말 그 자식의 잃은 그 아픔. 그래서 강릉 시내를 4일 만에 쫓아가서 그 빨간 티셔츠를 입고 나갔기 때문에 시체 하나하나를 다 뒤지고 막 빨간색만 있으면 정신이 돌아가고 돌아다녔어요. 그래갖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어디서 죽은 시체를 또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랬을 때 무슨 정신이 있겠었어요? 그래갖고 또 몸이 아픈 처지에 그때 제가 개복수술을 하고 담낭 절개를 하고 그때 그렇게 많이 아프던 차인데 그 힘이 어디서 났던가도 모르겠어요. 그 돌아다니면서 아들을 찾으려고. 그런데 마치 4월 만에 소식이 갔어요. 그 어느 인쇄소에서 차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차고 저는 뒤에 가서 그때 학생들이 이렇게 숨어갖고 있는데 앞에 학생을 그 칼 날이 이렇게 생긴 삐죽한 이런 칼이 있대요. 양쪽으로 날리는 칼로. 그래서 북지승이 그 앞에 있는 학생이 빡 하고 쓰러지니까 이놈이 겁이 났게 뒤로 툭 튀어서 차에서 나왔는데 마치 인쇄소에 문이 있으니까 거기 뛰어들어간 게 인쇄소였던가 봐요. 그래서 거기서 삿단문을 내려뿌려서 다행히 살아났어요. 그래갖고 무서우니까 그 참 사람이라는 건 생명한테는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. 그래갖고 4월 만에 움직이지를 못했대요. 이거 그 안에서. 그래갖고 4월 만에 통지가 왔더라고요. 4월 동안을 먹던 때마다 막 해먹고 성장을 다 뒤져봤습니다. 이거 어떻게 되나 하고 있더니 4월 만에 소식이 와서 그 아들을 찾아갖고 마치 그때도 이제 서울에 거시기가 길이 몇 개 있으니까 그 서울로 연락을 했더니 자가용을 보내와서 그걸로 돌아서 서울로 갔다 숨겨놨었어요. 그래갖고 그 아들을 참 지금 사업을 하고 중국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에 이렇게 보면 그때 제가 이 심정을 생각할 때 그 부모의 심정을 이해를 해요. 그것뿐입니까? 이 자식을 죽여보지 않는 사람은요, 자기가 당해보지 않으면, 자기 살도 자기가 꼬집어보지 않으면 모르듯이
모른 겁니다.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안타깝고 제가 이 친구들 보고 얘기도 한다지만 아이고 이제 세월호 사건 듣기도 싫대요. 듣기도 싫대요. 오래 이제 지났는데. 그래서 참 그때 당시 그 죽은 사람들 시체를 보고 어떻게 호남에서 산 것이 그렇게 죄이고 호남에서 태어난 것이 죄일 수 없지 않아요? 그래도 여기 와서 아니게 아니라 언뜻 하면 막 전라도 댁이 전라도 사람 막 그래 저는 아주 피가 맺혀 있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아무 죄 없이 죽어야 되고 죄 없이 피를 흘려야 되고 그러니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 운동을 해주시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그래서 그때 그 광주 사태 때 그걸 모든 것 다 목격을 했습니다.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모여주신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기 나.